이전엔 러시아 장비 손실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크라이나 장비 손실량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사진으로 확인된 자료만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손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나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죠. 일단 탱크입니다. 탱크는 467대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77대가 파괴되었고 파손은 30대, 버려진 것은 17대입니다. 노획된 것은 143대입니다. 기갑 전투체입니다. 기갑 전투차는 490대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68대가 파괴되었고 3대가 파손, 5대가 버려졌습니다. 78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보병 전투차입니다. 보병 전투차는 490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345대가 파괴되었고 11대가 파손, 28대가 버려졌습니다. 장갑차입니다. 장갑차는 227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22대는 파괴되었고 11대는 파손, 8대는 버려졌습니다. 86대는 노획되었습니다. MRAP 차량입니다. MRAP 차량은 41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4대가 파괴되었고 7대가 파손, 5대가 버려졌고 5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보병 기동차입니다. 보병 기동차는 270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44대는 파괴되었고 14대는 파손, 4대는 버려졌습니다. 118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지휘 및 통신 차량입니다. 지휘 및 통신 차량은 8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대는 파괴되었고 3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수리 및 정비 차량입니다. 수리 및 정비 차량은 42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대는 파괴되었고 22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은 20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7대는 파괴되었고 1대는 버려졌으며 12대는 노획되었습니다. 포병 지원 차량 및 장비입니다. 포병 지원 차량 및 장비는 22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0대는 파괴되었고 12대는 노획되었습니다. 견인포입니다. 견인포는 100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62대는 파괴되었고 18대는 파손, 3대는 버려졌으며 17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114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69대는 파괴되었고 18대는 파손, 27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다연장포입니다. 다연장포는 41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9대는 파괴되었고 2대는 파손, 8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대공포입니다. 대공포는 총 4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노획되었습니다. 자주대공포입니다. 자주대공포는 5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대는 파괴되었고 1대는 파손, 3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88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77대는 파괴되었고 3대는 파손, 1대는 버려졌으며 7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레이더 및 통신 장비입니다. 레이더 및 통신 장비는 49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32대는 파괴되었고 5대는 파손, 1대는 버려졌습니다. 11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제머입니다. 제머는 1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노획되었습니다.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는 58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7대는 파괴되었고 1대는 노획되었습니다. 헬기입니다. 헬기는 29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5대는 파괴되었고 1대는 파손, 3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무인전투 항공기입니다. 무인전투 항공기는 15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고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무인항공기입니다.
무인항공기는 62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고 32대는 파괴, 29대는 노예되었습니다. 해군 함정입니다. 해군 함정은 25척의 장비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8척은 파괴되었고 1척은 파손, 16척은 납포되었습니다. 트럭 차량 지표입니다. 트럭 차량 지표는 515대의 장비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28대는 파괴되었고 15대는 파손, 4대는 버려졌습니다. 167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총 2979대의 장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878대는 파괴, 142대는 파손되었고 75대는 버려졌으며 884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